아저씨요. 지갑을 찾으러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녔네. 아이씨. 이 정신이 이제 나가버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새벽 2시인가 돼가지고 아무리 잘라야도 잠이 안 와서. 옥상이나 하자 하고 옥상 갔는데 잠깐 2층 놀랐다가 거기서 아침까지 있다가 왔는데 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시키려고 하니까 배터리도 없고 지갑도 없는 겁니다. 아, 막 흘리고 다녀. 옥상에 올라가 있고 옥상에서 다 때려보는데 어째 지나도 가냐고. 아우 좋네. 배드민도 앞으로 배드민도 애터미도 사고 그거 먹어봤어요? 아 지난번에 두 개가 세 개가 준 것도 여기 썼고요. 비피더스도 먹지 말고 이제 옛날에 먹던 그 카이로프라틱 있죠? 아니 카이로프라틱이야. 프로바이 뭐라고? 프로바이오틱스? 그거보다 또 윗단계 뭐가 또 나왔다던데. 유산균 먹는 무슨. 비피더스 끊어버리고, 프로바이오틱스로 가고, 여기요. 내가 먹는 거 뭐죠? 옛날에 세모 스코리안에서 먹었던 게 뭐였죠? 오메가3? 오메가3하고, 여기 지금 내가 먹는 거죠? 녹색? 강황. 아, 강황도 내가 한번 찾아볼게요. 스피룰리나, 스피룰리나도 여기에서 먹고 선크림도 여기서 하고 선크림도 백색이 있고 베이지색이 있던데 베이지색은 여기 여자들 기초 화장 색깔 아니에요? 살 색깔. 네? 우리가 쓰는 그 하얀색은 하얗게 되잖아요. 그 베이지색으로 바꿔볼까요? 베이지색도 있고 백색도 있더라고요. 하나 써보면 되나요? 사람 살색하고 네. 바다들인 게 틀려요. 우리는 늘 하얀색이었잖아요. 그러면 하얀색은 내가 닭방울에 담아놨는데 베이지색도 하나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우리는 늘 옥션에서 물건을 시킬 때 택배비를 냈잖아요. 근데 여기 택배비가 없더라고요. 5만원 이상 무조건 택배비가 없어요. 그리고 뭐 라면 저 김에 뭐 식용유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온 집안 아토미 화를 시켜봐야 돼요. 바디 클렌저. 내 거 이제 저기 오일 하지 말아요. 여기에서 바디 오일.
비누, 샴푸, 바디 클렌저, 폼 클렌저, 기본 화장품, 기초 화장, 화장비, 물티슈, 핸드크림, 바디크림, 거기서 이것도 팔았으면 좋겠다. 인 포인트 제일 센 게 이 해모임이더라고. 해모임 이게 당신한테 좀 맞아야 될 텐데 안 맞으면 안 먹어요. 그리고 이번에 정기검진 갔을 때 병원 가가지고 물어보고 당기가 들어갔다고요? 1월 4일은 신경과고 2월 7일이 신경과고. 아, 또 갈비탕 맛있네. 계란도 찌지 마네요, 이제. 그냥 단백질 먹으려니까. 단백질 파우더 먹고. 다이어트 뭐 있잖아, 뭐 바디슬림 이런 거 뭐 그거 하나만 한번 다시 먹어보고. 나는 단백질 반 단백질 그 뭐라 그래요? 파우더라 그래요? 요즘에 뭐 텔레비전 선전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흔들어서 먹는 단백질 있는 그런 거 하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한 1, 2년 됐나요? 나 못 참고 막 힘들어하는 거?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소팔메트라는 것이 성형염도 먹고 성질도 먹더라고요. 네. 그게 전립선 개선제예요, 개선제. 전립선이 안 좋으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소팔메트를 계속 먹어봐요. 성질형도 하면 나 지금 요일을 한데, 어, 그럼 소파면서 먹어. 상영님. 아, 형. 야, 문제는 계속 같이 다니니까 알잖아요. 나 소파면서 먹어야겠다. 좀 줘봐요. 먹어보게. 다른 사람 다 주면서 나는 한 푼도 안 줬으면서 무슨, 나도 내 성님. 어, 내가 한 박스 줄게. 좀 먹어보고. 오늘 마지막. 어. 근데, 그날, 먹고 갔다 온 날인데. 아, 집에가 있는데. 아, 나 지금 밖에서 일해야 돼. 다 놀라서 죽게 하고. 야, 형아, 네가 갖고 있던 거 먼저 줘서 장민이 한 바퀴 줘라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 집에서 갔다가 자기 들어가니까 장민이 먼저 주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안 됐네. 근데 보니까 여기 소파링 들어 있더라고. 몇 가지만 애터미 상품이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 거 다 연계해서 파는 거예요. 동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는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말 그대로 그냥 유통회사예요. 이거를 556가지의 물건들을 제휴를 해요. 다 제휴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데, 너도 나하고 제휴할래? 네. 들어와. 자, 반품 무조건 다 받을 때야 돼.
100%야. 해모임 한 박스를 샀는데 두 봉 남았는데 몸에 안 맞다고 반품 하면 반품 받아줘야 돼. 이게 제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국내에 있는 어떤 유통 구조에서도 이 반품을 완벽하게 100%로 포화시키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토미밖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아, 반품해줘. 소팔매트 시켜가지고 먹다가 반품해야 반품이 되나. 사실 또 재구매는 가능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구조가. 모바일, 핸드폰, 각자 요즘엔 다 컴퓨터 시장이잖아요. 한 사람당 하나는 다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니까. 모바일, 플랫폼, 유통회사예요. 애터미에서 만드는 제품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냥 쇼핑몰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애터미 몰이 있고 아자몰이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에서 사지 없는 물품을 아자몰에다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파는 거예요. 아자몰에 가면 애터미에 없는 것들, 뭐 의류, 뭐 잡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유통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옥션을 맨 처음에 물건 시켰을 때 우와 짝골드가 이렇게 있어? 내가 그 이야기 당장 했는데 야 앞으로 라면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응? 그랬더니 포장단위가 네 박스 주세요 네 박스 보내주면 되잖아요 10봉, 5봉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박스 주려면 그게 다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배보다 짝골드 커요 지금 그 이야기 당장 한번 했는데 야, 이 빌어먹을 물도 못 썼다. 근데 여기 가서 내가 봤더니, 모든 상품이 다 택배 무료예요. 대신에, 잔존 조항이 5만원 이상 구매시.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오늘 물품을 10가지를 시켜야 되는데, 택배비가 5만원, 3만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씨, 혼자서 막 꼬막꼬막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5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택배비가 오래. 그러니까, 현명하게 판단하면 돼. 5만원짜리 이상 되는 거는 그냥 시키고, 예를 들어서 26,700원이다. 그럼 두 개로 해서 택배비 무료를 해놓고. 그리고 구입을 할 때, 어차피 구입을 하면 당신 시장 가고 보면은, 5일 사와요. 그러면은, 5일 3개. 아지런 사와요. 그러면 8개. 여름에 막 심하실 때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해가지고, 그 할부 제도만, 무이자 할부 제도만 잘 이용하면 이번 달 쓸 거, 다음 달 쓸 거, 다다음 달 쓸 거 요것만 딱딱딱딱 구별해가지고 진열장에 진열만 돼 있으면 아 요거는 요만큼 재고가 있고 요거는 요만큼 재고가 있고 요거는 우리가 이만큼 쓸 여유가 있고 이런 것만 판단이 되면 간단하겠더라고 눈도 요즘에 진짜 안 좋은데 루테인도 다시 먹어야 되겠어요 암에서 루테인만 한 2년 이상 먹었던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것들이 뭐였죠? 루테인하고 종합영양제도 하나 먹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비타민제 그것도 여기 사지 말아요 여기서 종합영양제 바꾸고 그때 먹었던 걸 다 생각해보고요. 오메가3하고. 당신, 철분제하고. 눈 떨릴 때 먹는 마그네슘하고. 자, 여성용품. 하고.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할 때 생긴다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고. 그냥 여성 물품 이러지 않나요? 여성 용품? 앞으로 신발 이런 거, 옷 이런 거 다 여기서 사요. 그냥. 그래서 당신이 지난번에 뼈 하나 사줘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봤는데 PB가 100만 불이 일부터야. 해모임 하나 8만 8천일 때는 한 4만 4천 PB가 붙잖아요. 당신 그 뺑 내가 굿즈에 가가지고 봤는데 다 100만 원단이에요. 200만 원단이에요. 300만 원단이에요. PB가 만 PB, 9천 PB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여기서 사. PB가 안 붙는데. 정상 매장에 가서 사면 되지.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어제 그날 써먹으랬어요. 어제 밤에 내가 해온가 이랬거든요. 다시 백 하나 사주려고. 이런. 악세사리 가서 봤더니 악세사리 느낌만 있는데 피비가 하나도 안 붙어. 그럴 바엔 뭐 들어오고 종이 가가지고 기름 거에 가서 사는 거야. 얘네들 좀 이상해 그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샀다 그러면 100만 피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 주듯이 50%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분의 1도 안 주는 거예요. 100분의 1 줬구나. 100분의 1 100분의 1 피비 받으려고 거기다가 명품 모두 사요. 명품관에 가서 사야지. 하다못해 선글라스 하나라도 살려면 명품관에 가서 사는 거지. PB를 많이 주니까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이런 놈들 그래. 그러니까 그런 함정들이 좀 있어요. 입 안에는 어때? 입 안에는 괜찮아요? 만약 그 입 안에는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게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상황이 올 거야. 단발이 있던가 하는 거야. 새벽에 아침에 다시 일찍 입고 올려놨구나. 나 그거 나고 올라갔는데. 독사서 얼음 뒤질 뻔했네. 잠들어가지고 발 실어갖고 내놨네. 그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다리 꼬고 누워서 잠들어버렸어요. 우와 바리바리 동태가 돼가지고. 아침에 돈까스 해갔네. 불을 꺼져있고 잠들 때는 완전 따뜻했거든요. 천막이라 불 꺼져오면 난생상자고요. 운전 좀 해줄래요? 젊은 자매? 여자 옥상에 놔둔 그 쿠킹 화로표 있잖아요. 지붕에 이렇게 연통에 불기가 막 날려요. 근데 그거를 주름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 있어요. 시연이한테 내가 저 지하에 환풍기 달라고 5m 사오라고 한 거 있잖아요. 환풍기에다 연결하고 좌쪽 벽나무로 한 거. 그거처럼 큰 게 있으면 이렇게 뚜껑 늘어가지고 마당에다 한 것처럼 이렇게 뚫뚫 들어와서 계속 돌려서 열을 머물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뚜껑 올려서 뽑아보려고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보려고요. 없으면 저기 사와야지. 옥상에서 마당에서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1m만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만들어야지. 옥상의 연통도 그렇게 만들어야겠어. 바깥으로 열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벽돌 샀던데 거기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커서. 그렇죠.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고 없으면 종합실에 한 번만 쓱 돌아보고 없으면 포기해야지. 다르게 바깥으로 꺼내야지.
지난번 수정이 왔을 때 바깥에서 세주라는데 외부에서는 불을 피워봐야 따뜻하지 않아요. 스키장같이 옷을 완전히 두껍게 입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켜놓으니까 그 옆에서 오목도 뭐 앉아서 그냥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지. 집에서 간단한 거 골라가가지고 거기다가 불 아무리 세게 지펴도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앞에 면만 따뜻해져. 휴지 한 장 주세요. 원래 아직 휴지 많죠? 당신은 아직 휴지는 안 사죠. 두루마리 안 사죠. 앞으로 휴지 양말 같은 것도 여기도 사주고. 휴지 양말 열 컬레 사면 한 달 못 신는 것 같던데? 두 달 신어요? 이번 양말을 계속 사주라고 하던데? 엊그저께도 엊그저께도 열 장 사갔어요. 이거 남겨요. 다 사요. 다 사 그랬죠. 내가 양말 사러 준 것만 해도 한 세나 번 생각나는데 나는 양말 하나 사면 1년 가는데 쟤는 얼마 못 쓰는 것 같은데. 난 1년이 아니라 몇 년 써요? 2년, 3년 써요. 내가 뭐 비싼 거 산 것도 아니고 3,000원짜리 사잖아요. 쟤는 달리기 뛰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연이가 보통 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소모하는 양말 양을 나 혼자 감안을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해도 한 30장은 사줬는데 나는 양말 30개를 사가지고 3년, 4년, 5년을 신는데 생각해봐요. 당신이 한 번 가서 사고 내가 가서 한 번 사고 두 번 샀잖아요. 수정이가 한 번 사가지고 왔던가? 세 번 샀나 본가? 세 번인가 산 것 같은데 10장씩만 샀어도 30장밖에 못 샀어요. 그걸 지금 한 7, 8년, 10년을 신는데 시현이는 30장 사도 1년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운동량이 많기는 한데 또 나는 3,000원짜리 사고 지금 1,000원짜리 사는 게 차이점인데 아니 양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현이 또 목 있는 건 안 신대. 여기는 목이 있더라고요. 오늘 목요일이죠. 내가 목요일, 요일 날짜를 신경 쓰고 사네. 몇 신지, 며칠인지, 몇 월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사는 지가 수십 년인데 애터미가 사람 만들어. 어제 뚜껑 열려가지고 죽을 뻔했네. 와, 사람 비참해지는 게 한순간이네. 아, 우리 동화면 최고야, 최고. 나 진짜 100번 망설이고 전화했거든요. 3초도 안 돼. 예, 고마워야 그래. 휴지 한 장 사서 써주라는데 수술 하나 사서 쓰고 치약 하나 사서 써주라는데 그지 그렇게도 배슬인가? 다 떨려. 어제 생각만 혈압 펴도 죽을 뻔했어요.
나 하늘 몇 번을 쳐다봤던 것 같아. 저기 본부장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하더만. 실질적으로 섞이지 않고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거하고 영업을 뛰면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거 완전 다른 거야. 우리 정환이 아, 남자들 좀 세션 해야지. 내가 무슨 실적을 내주라는 게 아니고 아이디 하나 파주라는 게 그거를 그렇게 야 진짜 너무하네. 세상에 험하잖아요. 내 아이디로 뭘 할지 어떻게 하나 걱정이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아니 옥수연이 아이디 하나 만드는데 뭐가 그렇게도 무섭냐고요. 안 해보면 쿠팡에다 아이디 하나 만드는 게 뭐가 그래도 무섭냐고. 지금까지 안 해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10년 15, 16년 전부터 그때 나도 불안했지. 아,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다 그러더라고. 그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잘못되지 않아요? 다들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 어찌됐든 10분에 지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개몽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아이디 하나 만드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나?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시켜요? 어떻게 깔아요? 이런 사람 진짜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도 지금 서투르니까 맨날 물어보잖아요. 근데 겁내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 겁내하더라고요. 무서운가 봐. 지금 돈 싹 뺏어가 볼까 봐. 어? 살벌한 세상이야. 민우에 전화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뭐 해외에서 뭐 이런 문자 형님 받고 날마다 받아. 그거 블로그만 클릭하지 않고 다 무시하면 돼요. 나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만. 아 형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재산 잘 지켜야 돼. 맞아요. 그럴 때 거기다 두드려보고 해야 돼.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다음에 만나면 다시 알려줄 테니까 우선은 그러고 투자하고 계속 안 벌었다 그런 거 하지 마고. 와 진짜 자산들한테 아 뒤통수 한번 맞았대요. 장룡이 있잖아. 또 그래. 장룡이 그랬대. 알았어. 앞으로 이거 애터미 계좌 안 뜬 사람들은 우리 용인 아무도 못 와. 끊어 끊어 끊어. 그러면 띠불려 그래. 어제 하도 속상해서 나 성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아따 나 진짜 죽겠네. 길바닥에 떨어진 그냥 굴러온 돈만 줍다가 막 영업해가지고 언제 돈 될지도 모르는 마냥 몇 년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거를 막 미쳐버렸네요. 사람들이 다 가슴속에다 구렁이 한 마리씩 다 감고 있더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아예 하고 돌아서 본사에 전화하고 아니요 알아봐 갈게요. 그러니까 나하고 말하는 온도 차이가 완전 달라거든요. 다시 전화하니까 다시 나한테 냉랭하게 하는 거야. 뭐지 있을지? 내가 저한테 뭐 팔아주라고 나한테 냉랭하게 하는 건가? 오 사람 미시 보여버리더라니까요. 이거 생각하죠. 냉랭하게 생각 자기가 팔아주니까 당신한테 수익 들어가니까 아, 지 수익이지. 무슨 내 수익이야. 수익 구조를 말해줬는데 네 수익은 네 수익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호의적으로 아예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본사에서 이제 형수님이 전화를 했어요. 냉랭하게 안전했대요. 내가 확인자는 다시 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아까 온도차 확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애초에 그냥 아 좀 어렵는데 안 되겠어 그런데 좀 알아보고 에? 여지를 안 주잖아요. 어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아 그래 다른 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머무러 해주는 거, 뭐 운전해주는 거, 같이 놀아주는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돈은 안 돼. 난 애초에 딱 잘라버거든요. 정확하게 딱 수만 번을 물어봐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지. 옛날에는 작은 것도 벗어서 주지. 근데 사람들이 예예예 해놓고는 그 뒤로 못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요 가슴 속에다 구렁이 한 마리씩 다 감고 있더라고요. 아, 나 진짜 요즘 세상 다 지배우네. 아. 남해 강이에요? 남해 강이라고. 남해. 남해 아버지 마당했던 거. 남해 갔던 게 부산으로 갔다가 부산에서 수정이가 생각나서 바꾼 거지. 응? 수정이 왜 아이디 안 뜨지? 내려가서 해준다 했는데? 수정이는 안 된다 했잖아. 다른 사람 엄마 걸로 한다 했는데 왜 안 뜨지? 수정이 나한테 전화하면 자기는 안 될 것 같고 언니 아이디로 내가 시킬게 이렇게 이런 말 했던데요? 아, 당신 아이디로? 그래요. 엄마가 어려운가 보네. 말 꺼내기. 엄마가 여기저기 많이 하셨잖아. 했대요. 애터미를 했는데 계속 수익이 안 나고 뭐 사재기만 돼버렸겠지. 근데 사재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내 생기품 사서 썼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것보다 더 욕심내서 뭐였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욕심내가지고 좀 더 내가 쓰는 거 이상의 뭐가 또 있었겠지. 뭐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PR하고 해보고 막 그랬겠지. 그럼 많이 사가지고 PR하는 해가지고 저기서 수익이 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나오면 내가 고름 들어오잖아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고요. 내 능력이 됐을 땐 해도 되지. 프로모션을 많이 받아본다든가. 어? 그 다음에 그거보다 뭐라 그래요? 인센티브가 많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내 능력껏 하는 건 괜찮지. 근데 막 무턱대고 만나가지고 내 거네 38,000원짜리 사고 만나는 사람한테 하나 드셔보세요. 좋아요. 이거 만나보세요. 드셔.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름 들지. 낼 때마다가 1,000원, 2,000원인데 이게 하루에 10명 만나면 10,000원이고 한 달 내내면 30만원인데 썩은 문들을 줄 수밖에 없지. 네가 사 먹어봐 해야지. 싸고 좋아요. 네가 사 먹어보세요. 이래야지. 이거 뭐 드셔보세요. 이러는 순간 고름되는 거예요. 능력 되는 사람, 능력 되는 사람 방식의 영업이 있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맨 땅에 헤딩하고 응? 맞고 품어야지. 아이씨, 내가 먹는 내 것도 커버하기 힘들어줄 건데 어떻게 논문 샘플 미기고 자빠져 있어요. 야, 2년 먹다가 암에서 그거 건강식품 먹다가 2년 있다가 갑자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가 지기예요? 코로나예요? 그 전에 그랬는데? 한참 전에, 아주 한참 전에.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어려워져 버렸지? 암에서 내가 먹는 건강식품 가격만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먹었는데 한 달에 정말 좀 세구나. 한번 사면은 석 달분이니까 한 달에 그래도 한 2, 30만 원씩 꼭 꾸준히 먹는다구나. 눈 아팠을 때 진짜 살벌했어요. 눈구멍 아프고 막 안 보이고 할 때. 그나마 요즘에 눈알이 안 아파서 다행이지. 선글라스를 내가 몇 년을 꼈어. 안경값만 얼마야. 안경만 한 6개, 7개. 에이, 진짜 어렵다, 이렇게 큰 놈. 그래도, 다행인 것이. 아래 있을 때는 몸뚱아 찢어지게 아픈데, 애터미 요거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 아픈지는 몰라요. 아프면 못 가겠는데 아픈지를 몰라. 안 아픈가 봐.
무슨 막 튀어나오나 봐. 정말 다행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 갔다 와가지고 내가 여기 짜그러 잡고 뭐 가게 막 며칠씩 못 나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못하지. 건강해야 뭐 또 하는 거지. 나중에 내가 존내 건강해져보면 이거 진짜 경험담 되겠어. 약 먹었어요? 양치질은 냅두고 우선 철물점 갔다 옵시다. 닭젓 한 무대?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잘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옥상에서 파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집에 있는 거 그냥 구워 먹어요. 집에 뭐 있어요? 해산물 먹어요. 너무 고기나 계속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안 좋아요. 그 지난주에 해산물 했는데 뭘 또 이번 주 쓰는지 지금 문제 같은데 쉽시다 이번 주는. 그래요? 이번 주는 쉬기로 했습니다. 뭐 간간이 올라 오늘 아침에도 돌솥에다가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혼자 새벽에 먹었습니다. 새벽에 그거 먹고 특거리 하고 아령 하고 아령으로 다 했습니다. 2도 하고 3도 하고 어깨 하고 특거리 하고 옥상에 눈이 말도 못하게 한번 와야 되는데 그러면 저 안전구 켜놓고 파티하면 좋은데 새벽에 라면 먹고 잤더니 부었네. 눈꺼풀 누가 밟아버렸나 보다. 눈꺼풀 누가 볼바붓이야? 아, 저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뭐라 그래 저거 다 방염장갑이라 그래요? 방화장갑이라 그래요? 방열장갑이라 그래요? 뭐가 됐든지 보호장갑 하나 사야 돼. 이번 달에 지출 세겠네. 여행 가는 거 덜 드네. 그건 아니다. 여행 다니는 것보단 안 되지. 여행 다니는 거 10분의 1도 안 되겠다. 제주도 갔다 오니까 700 쓰더라고요. 제주도 미리서의 터미널 알았더라면 제주도 안 가고 7달 한 달에 100만원씩 쓸 수 있었는데 아 잘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땡겨야죠. 좀 밀어야죠. 아, 밀었으면 이제 일 봐야죠. 불을 끄다. Turn off the light. Turn off the light. Let's turn off the light. 불 끄자.
Turn off the light. 불 꺼라잉. Turn off the light, please. 불 꺼주세요. Would you turn off the light? 불 꺼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글로벌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마케팅도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연결을 열심히 합시다. 미국 가서 애터미 팔아야지. 애터미 물품 소개해서 팔아야지. Do you mind if I turn off the light? 혹시 내가 불을 끄면 좀 불편스럽소? 이때 대답은 No는 불편하다. Yes는 괜찮다. 이런 문맥이 될 거죠. 다 잊어먹었지만 아마도 또 천천히 공부하죠 뭐. 영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죠. 입을 닦고 식탁을 닦고 쓰레기를 담아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아까 썼던 마른 휴지로 물기를 제거하고 나머지는 와이프한테 처리를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러면 아침 밥상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캘리포니아 고 애리조나 어쩌고저쩌고 어째 다 노래가 창이고 뽕짝이고 전라도 사투리요. 자 쿠킹하러 연통을 사러 한번 가봅시다. 캠프파이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더 당기고 이번에는 턱걸이로 당겨볼까요? 또 만나요.